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주말에 이 같은 예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 한 1.69의 폭동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The attack on our nation's capital on January 6th, 2021 was an unprecedented assault on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연방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5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선거 일정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6곳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져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오는 5일 슈퍼화일 전날로 일정을 잡은 것은 의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 연방 대법관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법원 변론 후에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 was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이런 가운데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바이든 대통령은 48%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